자, 알구전 다섯 번째 단원인 1번 각부 호흡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텐데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풀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인데 발전유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발전유제 1번, 2번 70페이지입니다. 발전유제 1번, 2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네 가지를 암기해야 돼. 근데 좀 이따가 원류 풀면서 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 뭐 Y는 X에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이 네 가지를 안다 생각하고 문제 풀이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발전유제 1번. 자, 70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타하고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자, 동경이라는 건 각도를 나타내는 반직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뺑뺑뺑뺑 돌다가 얘가 어딘가를 딱 나타내는 이걸 이제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세타하고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도의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몇 바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세타하고 이거의 6배를 돌았는데 그것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둘의 차이는 360도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720도만큼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차이가 뭐냐면 짝수파예요. 짝수파이 2n파이 짝수파이 한 바퀴 2파이 두 바퀴 4파이 그럼 얘랑 얘랑 차이가 얼마냐? 5세타거든. 근데 5세타가 2n파이가 된다? 그 얘기는 세타 값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n파이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n은 우리가 보통 정수 근데 음수까지 갈 건 없고 0 또는 자연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반대로 돌아도 어차피 이쪽으로 돌아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n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n 대신에 0 넣으면 세타 얼마입니까? 0이죠? 자, n 대신에 1 넣으면 얼마? 5분의 2파이 그다음 5분의 4파이 어? 5분의 4파이 그다음 5분의 6파이 그다음 5분의 8파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문제에서 지금 얘가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0도와 2분의 파이 사이 각도를 했으니까 그 얘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잖아, 그지? 여기네, 요거, 그지? 0도와 2분의 파이 사이 있는 건 누구뿐이다? 5분의 2파이 뿐이다. 자, 요게 바로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쉽습니다. 외우기만 하면. 내신용이야, 내신용. 모의고사 이런 나오진 않고. 자, 그럼 70페이지 2번 문제 한번 보면 자, 세타하고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자, 가볼까? 자, 세타하고 3세타인데 여기 세타, 여기 3세타. 근데 니네가 이제 외우다가 약간 어? 멘탈이 좀 털려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X축은 사실은 이것도 X축이고 이것도 X축이거든? 네 맘 남대로 해도 돼. 어딜 기준으로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 짝수파이라 하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몇 바퀸가 돈 2A파이에 예를 들어 알파를 더한 거야. 요각도를 알파라 하면 이 세타라는 건 몇 바퀸가를 돌고 나서 A를 알파를 더한 거. 그 이 친구는 몇 바퀴를 돌고 나서 2B파이 A하고 B는 정수입니다. 몇 바퀴 돌고 나 알파만큼 빠진 거야. 그 이 둘을 더해야겠냐 빼야겠냐 딱 봐봐. 더해야겠지. 더해야 알파가 사라진단 말이지. 그 둘을 더하면 4세타인데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짝수파이와 짝수파이 하 얼마입니까? 짝수파이겠지? 얘도 새로운 어떤 하나의 짝수파이가 돼줘야 된다. 그 상변 4로 나눠주면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n파이. 그래서 n 대신에 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세타는 뭐 0이라든지 아니면 2분의 파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라든지 2분의 3파이라든지 아니면 2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돼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파이하고 2파이 사이 각 파이하고 2파이 사이 있는 각은 2분의 3파이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바로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71번에 3번 문제 보면 71번에 3번 문제 보면 자, 세타가 몇 사분면? 1사분면. 자, 세타가 몇 바퀴인가를 돌다가 여기에 또도도도도 하고 멈춰 있는 거야. 여기 세타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몇 바퀴를 돌고 이만큼 온 거야.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파이가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는 가급적이면 60분법의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0보단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돼. 근데 이게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 도착한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얼마? 아, 2n파이 몇 바퀴를 돌고 나서 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9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궁금한 게 3분의 세타가 어디냐? 그 양변 전부 다 3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3분의 2n파이 3분의 세타 그럼 여기 3으로 나눠주면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파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대신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어? 나영아 왜?
뭐 이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지? 뭐 막 표정이 막 아 저거 뭐라는 거야 막 그러는 약간 표정이었는데 수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누가 답장을 좀 이상하게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n-는 0을 집어넣잖아. 그럼 3분의 세타라고 하는 네가 원하는 그 각도는 0도와 몇 도 사이에 있게 되냐면 6분의 파이, 즉 30도 사이에 있게 돼. 그러니까 어디냐면 30도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n이 0일 때의 이 각이 존재하는 범위야. 0도와 30도 사이. 그럼 n-에 1 넣어볼까? 자, n-에 1 넣으면요. 3분의 2파이 보다 크고 자, 3분의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이게 6분의 4파이 얘가 6분의 1파이 6분의 5파이 통분한 그지 같은데 자, 6분의 5파이는 몇 도야? 150도. 그럼 150도는 여기거든. 180도에 30도 빠진. 근데 여기는 3분의 2파이면 이거 얼마야? 3분의 2파이면 120도? 그럼 120도와 150도 사이. 자, 여기가 n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야. n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 자, n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돼. 왜냐면 3분의 4타면 주기가 3이야. 그래서 n 대신에 0, 1, 2, 3, 4, 5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은 결과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2만 집어넣어 보자. 자,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커요. 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즉 6분의 8파이 얘까지 하면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 약분해주면 자 쟤는 3분의 4파이면 몇 도니? 240도? 그럼 180도 하고 270도를 3등분 한 게 여기가 210도, 240도, 270도가 되는데 자 240도와 270도 사이인 여기가 n 대신에 2를 대입한 결과다. 자 n 대신에 3 대입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4, 5, 6, 7, 8 계속 그죠? 그래서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 1사분면 또는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넘어가서 발전유제 5번 문제 깨려보면 자 니네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놈이 있었어. 자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에 이제 5번 문제인데 이거 뭐 중학교 때나 많이 했던 문제인데 볼까? 야 부채꼴 있었대. 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부채꼴. 그럼 얘를 우리가 꽃갈콤 만들 수 있게 딱 말아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모선이라고 하나? 모선? 하도 오랜만에 모선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걸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5가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더라? 이 길이가 2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둘레 몇 파이? 둘레 몇 파이? 4파이죠? 근데 이 부채꼴의 원기둥의 원뿔의 밑면인 이놈하고 이놈의 길이는 일치하거든. 그잖아? 얘가 이 둘레를 내가 만들으니까 그럼 얘가 4파이니까 그럼 얘도 4파이겠고 그럼 우리가 각도를 5분의 뭐로 정했어? 2분의 이걸로 정의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각도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5분의 4파이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몇 번이야? 5단원 일반각과 호도법에 관련된 문제 풀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재야?